Nada guapería, te mato por el día. No te encuentra tu familia y menos la policía. Siempre ando con la fuga, tú no quieres guerra. Tenemos soldado de Miami a la perla. Mi mente vende como hierba, mi dinero es mi vida. Si te metes en el medio, peligroso como el SIDA o mi arosilla. So step the fuck back, level on attack. Boom, leave you with a head crack. Ya tú sabes, I live by the G-code. Corazón frío, leave you on death row. Soy un animal, always on beast mode. I work hard for my shit, no freeload. It's panic causing panic, motherfuckers make room. I've been thugging ever since I was in my mama's womb. Now it's time to let the world know. Now we're moving slow mode 12-19. You can put us on your brook. 4강전에서는 오야마 슌도를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에 맞서는 강력한 챔피언 후보 홍콩로의 우리의 추성훈 선수입니다. 9전 8승 1패. 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유도복을 입고서 경기를 할 것 같은데요. 항상 외쳐왔던 유도 최고라고 하는 것을 오늘 끝나고 나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추성훈 선수의 네, 어머니 모습이죠. 승리를 염원하는, 사실 뭐 아들이 승리를 거두건 패배를 당하건 이 링에 올라있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다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자, 라이트비컵 챔피언 결정전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멜빈 마르프가 앞서서 경기와는 다르게 지금 쉽게 안 들어가고 있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 1라운드 10분입니다. 자, 멜빈 마르프도 추성훈의 무서움을 아는 거죠. 자, 3색전입니다. 자, 돌려차기! 자, 방어 좋았습니다, 지금. 자, 로킹! 자, 올려갑니다. 추성훈! 자, 방어 잘해주셨습니다. 크게 빠져나가야죠. 자, 잘 피하고 있는 추성훈. 자, 올려갑니다. 반킥! 자, 여기서 멜빈 마르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추성훈 선수. 자, 하지만 오늘 가다듬 걸 보겠습니다. 돌면서 잘 빠져나갔어요. 자, 로킹! 자, 붙잡고 일어서야죠. 아, 굿다운! 자, 멋진, 자, 멋진 대치였죠. 자, 한 번에 바로 마운트 갔어요. 자, 마운트 동작으로, 아, 정말 빠른 수행 동작이었습니다. 던지기는 멜빈 마르프가 던진 것 같았는데 땅에 떨어졌을 때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사람은 추성훈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쓰러뜨려야 돼요. 그렇죠. 코너에 몰아넣고 추성훈. 자, 역시 타격으로 맞붙으면 멜빈 마르프가 조금 더 앞선다는 거. 아, 지금 뭐 위기를 잠깐 맞봤던 추성훈입니다. 자, 그립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아래를 끌고 내려가서 보복의 깃을 이용한 공격이라든가 해봐야겠죠. 자, 못 박아치기로. 아, 뒤치기 하는군요. 자, 그러나, 자, 키랑. 자, 왼쪽 팔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 던져주지 않기 위해서 발을 걸고 있고요. 아, 그러나 번쩍 들고. 자,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죠. 자, 걸린 것 같은데요. 자, 키랑. 자, 맨 걸렸어요. 한 발 옮겨야죠. 자, 제대로 걸려. 다리가 올라가야죠. 한발 올려가면 됩니다. 자, 이제 한발로 갑니까? 힘들었어요. 됐습니다. 조상호 데뷔입니다. 챔피언이에요. 라이트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추성훈입니다. 한발로 승리를 거두는 추성훈. 멜빈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자, 이 부분은, 아, 정말 다시 한번 초반에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네. 멜빈 마누프가 참 무서운 선수다라는 것을 느끼게 그래도 다행히도 공격이었는데요. 가드를 고치고서 정타를 허용하지 않고 뒤로 빠졌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들어서 분명히 치는 것 같았는데. 자, 아, 여기에서 암록이 마지막에 걸렸고요. 네. 암록을 유의를 하다 보니까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다리가 올라왔고 그리고 바로 안바로 전개가 됐어요. 네. 안바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에 느린 화면인데요. 저희가 다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마운트에 추성훈 선수가 올라타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참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이제 저 위에 엄청난 그 수련의 흔적이 보이고 있는 저 거문띠가 중학교 시절에 받았던 바로 그 첫 번째 거문띠거든요. 네.
아, 이거 뭡니까? 멜빈 빨리 얘기 안 하니까 마이크 뺏었어요. 아, 이건 뭐 애교 섞인 장난이네요. 챔피언이 나ってしまいました. 챔피언이 돼버렸습니다. 아, 참 특이하게도 흰색 챔피언 벨트입니다. 흰색 챔피언 벨트가 이거 흔하지 않은데요. 자, K1 히어로즈의 첫 번째, 처음으로 공개되는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벨트네요. 3위 감승예사 조우무 도리시마리 아, 정말 기분 좋겠습니다. 주성훈 선수. 자, 검은띠를 받은 그 인물들이 수련에 수련을 하다 보면은 그 검은띠가 다시 색이 바래져서 초심과 똑같이 하얀 띠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 추성훈 선수는 K1 新時代を築かんとするバダハリの前に立ちはだかる外敵アリスター。お互いほぼ無傷、完全決着への舞台は整った。Não, porque o Badahari é do K1 e o Alistair não é. K1 Fighter, 全ての期待が Badahari の背中に。K1 ルール3分3ラウンド延長1ラウンドが用意されています。バダハリ、そして
アリスター・オフレームの殴り合いが始まります。まずはスペシャルナビゲーター清原和博さん、バダハリがこのダイナマイトに、はい、あの事件以来やってきました。そうですね、やっぱり彼にはここに期する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よね、はい、先ほどちょっと練習風景を見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も、さっきというのはこういうことだなというのは感じました、ね、なるほど、はい、清原さんが感じるさっき、はい、さあついにリングで明らかになります。バダハリとアリスター・オフレイム、さっきに包まれたリング上、ハウスとローキック、ありますからね、突っ込んでいくアリスターに対して受けてたどうじゃないか悪魔王子、組み合った槍の膝を合わす、早い展開が見込まれそうなこの両者のぶつかり合い、抜群のスピードを生かしたコンビネーションはバダハリ、画面右側左のハイキック、しっかりガードしたアリスター・オフレイムです。アリスターも総合の選手ではありますが、回転力のあるこの打撃が身上、前に突っ込んで左のハイはバダハリ、パワーありますから当たったら倒れますよ、はい、あのアリスターの攻撃も、まあ、谷川さん、バダハリはあの事件の後しっかりと反省はした、そしてリングの上で示していく、いいパンチありましたね、ついた左腰アリスター・オフレイム、首が上がった、アリスターのいいパンチありましたね、顎が上がりました、左を突き上げたアリスター・オフレイム、右のローキック、逆襲に出られるか、1ラウンドからいきなり動きがありそうだ、ちょっとパワーに押されてますね、共に身長は変わりはありませんが、2メートル10、左ボディー、右のロー、コンビネーションはアリスター・オフレーム、あー、相打ち危ないですね、拳が交錯する、アリスター前へ、左はバダハリ、アリスターもね、K-1 ルールの経験何回かありますしね、はい、本当やっぱ打撃の得意な選手なんで、はい、右のストレートを伸ばしていく、ガードが硬いですね、しっかりと他の選手への尊敬の気持ちというものを教えてやろうじゃないか、アリスターは言いました、踏み込んで左を突き上げる、左左コンビネーションアリスター・オフレイム、立ち上がったバダハリ、まだ勝負は終わりません、衝撃の第1ラウンド、まだ終われない、逆襲に出るかバダハリ、一気に決めるかアリスター、前に出るアリスター・オフレイム、武将飛ばす左のフック、バダハリ、おお、こんな早く決まると思ってなかったので、はい、いや、びっくりしました、はい、そして何かと注目を集めていましたバダハリが、井上若さん、はい、こんな姿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アリスター選手が本気で教えたんでしょうね、なるほど、いや、すごいいい試合を見せてもらいました、左の膝から左の拳、鬼気迫る表情アリスター・オフレーム、キャスターの玉野真紀さん、いかがですか、もうね、アリスター選手の重みのあるパンチの音がもうびっくりしました、震え上がるようなこの埼玉スーパーアリーナでしたね、そして解説の谷川さん、はい、いや、あのちょっとバダハリ選手が精細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あのアリスター選手もやっぱ本当さすがですよね、はい、For all MMA fighters and for everybody who think respect is important, as you may or may not know, my friend Buddy already declined the MMA fight with me.So I'm just waiting for any of the other fighters to step up. MMA fight, you're always welcome. Thanks very much. Bada, please, if you'd like to respond. ちょっとですね、バダハリ選手に挑戦状を叩きつけようかと思ったら嫌だと言われたので、どうでしょう、バダハリ選手、何かコメントがあるようなんですが。
I had a fight with Alistair Overeem, like everybody knew. He won that fight. It's strange for us as kickboxers that this guy wins from two strong guys in the K1. He did a good job. So, good thing for him. But if he gets through the first fight against Teixeira, then I promise that he won't make it two until 3 minutes in the kickboxing ring with me this time. Dynamite, Alistair Overeem under K1 rules, knocked out Badahari in one round. Badahari, Alistair Overeem, a stare down like no other. These men do not like each other. It is ready to explode here in center ring. The fight the world has been waiting for is finally a happening. Nobody thinks it'll go the distance. Few people think it'll get out of the first round. Buddy yesterday at the press conference said to Alistair, if I meet you in the semis, I promise you will not last 3 minutes with me. Michael Schiavello, Ray Sefo, and Mike Kogan with you. Who will draw first blood? It's Badahari. And Alistair manhandles him, throws him to the canvas. Harry's got to maintain his composure. He's got to keep his cool. He cannot afford a brain explosion like in last year's final against Remy Bonjasky. There's the right hand from Bada. I see Bada box a little bit more. Use that jab a little bit. There you go. And again, Overeem, double underhooks here. And the referee moved in. Bada's going to keep his chin down as he comes forward. Overeem is just an absolute monster. I mean, you can just see the ease with which he dropped him to the ground. Butter hasn't slung the legs yet, which surprises me. Overeem, gut-munching knee, and Butter returns the favor. The tension in here, you could cut it with an electric toothbrush. It is electrifying. Body shot, body rip again from Hurry off the right hand. And Alistair setting himself. Checks the low kick, Alistair, body shot from Butter, the one he used to knock out Zabit Samadov in one round in the final 16. I'd like to see Butter actually go for an uppercut. Throw that jab down center fast, come back with the uppercut. Go in his corner, man. Right hand from Overeem, and he throws him into the turnbuckle, wrestling style. The referee needs to step in and stop this because he needs a yellow the referee's card. Scared to step in there. Oh, he's tagged him! He's tagged him! He's tagged him! That's what this I'm talking about. This place has gone bananas! This place has gone bananas! Butter's gotta be patient. Butter's gotta be patient. Gotta work up that jab. Can Butter finish him? One more knockdown and it's over! One more knockdown and it's over! Here comes Hurry! Here patient. Comes Hurry! Go Butter! Go you crazy bastard! Go Butter! He's got to be patient! He's got to be patient! Butter needs to be patient! Go back to jab! Basic stuff! Keep it basic! This is incredible! 55 seconds to go! Butter goes to the body! Uppercut! Uppercut! There's the right hand, oh, it's over! It's over! Yes! It's over! It's over! It's over! Badahari has beaten him! He has beaten him! My God, you pound it, pound it! Brother Ray, pound it! Badahari has done it! Badahari has stopped Overeem! Now we're gonna see it. Butter go to the final winners for sure. Hold on, wait a minute. Let me put some hurry in it. Well, he did promise. He did promise he's gonna do it in 3 minutes.
The butter's on fire. We don't need no water. Let the butter hurry burn. That's what I'm talking about. Unbelievable. Speechless. I mean, he stayed composed and he still delivered on his promise of knocking him out with him. I mean, this was probably the most mature, but yet the most violent Absolutely. Combination. Give me some love here. I say the man's going to be the champion this year, and I'm telling you he's going to be And that's champion. What my heart was telling me to. But your mind wasn't. Beats true. But a hurry sends Uberine to the canvas. Here it comes. Boom. Inside ankle meets the jawline of Uberine. He does the chicken dance. And it was over. All the kickboxers around the world, there's lovely butter right now. Stand up and no fight. Absolutely. Past. Absolutely. Peter Ernst is over there saying congratulations.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Butter Hurry is in the final. Oh, brilliant. Absolutely brilliant. Well, every K-1 fighter should be saluting Butter Hurry because, you know, Alistair put a bullseye on his back, not just by his statements against Butter Hurry, but just by saying that, you know, pissing off basically every K-1 fighter that has ever stepped in the ring. Mike, right, I've got to but say But you know what? I've got to say one thing. To Alistair's credit, he is right there. MMA is harder to do than K-1. Oh, you were going to say that. Hey, you were going to cover backhand. Whatever, it is harder. He speaks the truth. Hey, brother, you know what? You can't tap out in K-1. Yeah, you go. You don't get an 8 count in MMA. And there you go. It is beautiful. It is one for the highlight reels. And certainly with that knockout, Butter Hurry definitely has Peter Ernst's record of a